질투를 이루게 하는 것일세. 만만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보면 한순간에 거병의 때가 닥쳐올 것이야. 석승 아저씨의 말씀이 옳사옵.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올 것이옵. 힘을 내게. 아니 형님, 어찌 기별도 없이 오셨사옵니까? 충선을 지금 어디 있느냐? 작은 해수군 바람을 쐬겠다며 사흘 기한으로 남도로 떠났사옵니다. 준비자, 개원들에게 전소고를 띄워 오늘 밤 거사를 도모할 것이라는 기별을 하게. 그리하겠사옵니다. 집안을 샅샅 뒤져 최충술 주파라. 예! 최충수가 패거려 기별을 하였다면 전속을 뛰었을 것이니 유들기장을 뒤져 전속을 가져오느라. 알았어. 대체 이 무슨 무도한 행패시옵니까? 내 사내놈이 감히 구례의 벽상공신이자 문화시중을 살해하여 하였으니 여기 있어. 내 사내놈이 돌아오면 알려야 할 것이다. 그렇지 않다면 온 가문이 도륙을 당할 것이야. 가자. 선산내게 이 두둘 못 가기 굶주린 백성들의 일그러진 얼굴이라 하였소이다.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황룡의 대업을 이루는 일이라 하셨소이다. 허나 이 사람은 모르겠소이다. 네, 백성들을 구제할 방도를 알지 못하거늘 용상에 올라앉아 있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이까. 선사, 날 용서하시구리야. 이무기 같은 놈! 내 정령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냐! 이